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재미있고 신나고 복이 되는 말씀 구약 성경 강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사무엘하 7장, 8장, 9장 세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완벽한 왕의 권위를 되찾은 다음 북유다와 남이스라엘 모두를 통틀어서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장로들이 나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통솔권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왕은 다윗 왕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왕이 되게끔 시켜주는 거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시켜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선으로 잘 백성을 다스리냐 따라서 그의 공적이 달라지고 그에게 따르는 부귀영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또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다윗 왕의 초창기 왕권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 소개해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 왕이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 전권을 다스릴 수 있는 전체 권한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이든 사울 왕이든 솔로몬 왕이든 그가 백성을 다스릴 때에 얼마나 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하나님 보시는 선과 사람이 보시는 선 보는 선은 약간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약간씩 다른 점이 많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와 같을 거다 하고 마구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선과 악을 가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큰 내용에서는 다 비슷하지만 예를 들면 사람의 법에서는 조상에게 절을 하든지 미신에게 싹싹 빌고 어리석은 짓을 하든지 간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유다 해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 말하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흉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에서는 아주 그것은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행과 사람이 보는 선행은 약간씩 다르고 지금 같은 그런 내용에서는 크게 다르고 이렇게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이 보는 방법으로는 다윗도 원수가 많고 다윗을 비웃는 사람도 많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여호와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밖에 좋아서 춤을 추고 다윗은 이 심정에서 나오는 북받쳐 나오는 그 기쁨과 희열을 감출 수가 없어서 누구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윤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그는 어린 아이같이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 그 일이 자기 마음에 좋은 일이라고 선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이. 그래서 그는 그를 보고 비웃었으므로 그는 평생에 다윗과 살면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법과 사람의 법은 차이가 뚜렷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데려다 사람들은 사람이 따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도 그럴 거다 하면서, 그 자기가 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과오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생각하는 선행과 악행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행과 악행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방법으로 선행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성경 지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선행을 저지르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법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안 되는 방법이 있고 또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뭐 선행인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막 엄청난 그런 선행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 막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너 그렇게 예수 믿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예수를 믿어야 돼. 막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생과 사를 가를 정도로 그런 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선택할 때 목동 다윗 그 양치기 다윗 말똥 양똥이라 치우던 그 다윗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크게 쓰는 것입니다. 그가 양치기로서는 아무리 성공해봐야 뭐양 100마리에서 1000마리까지 부자가 되는 그 이상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양치기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사람을 치는 다윗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을 때 너는 이제 바다에 고기를 낳는 어부가 될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도 이 성경 말씀 귀하고 재미있는 이 구약 성경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때에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참으로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전자로 항목별로 많이 소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전에 소개한 내가 1편에서 지금 100편이 다 돼가는데 성경 강해가 1편에서 쭉 여러분이 보면은 다윗에 대한 소개가 많습니다. 다윗은 워낙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만 골라서 될수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오늘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비로소 왕 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예언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왕이 되어서 왕궁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도 그 여호와의 전이 성막이라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항상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다윗 왕 시대에도 화려하고 왕궁보다 더 멋지게 이렇게 차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는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곧 우리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몸이나 다윗의 몸이나 지금 크게 그 화려하고 멋진 궁이 없습니다. 궁, 하나님의 궁, 다윗의 궁, 이것이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예.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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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왕의 돔. Kingdom of Heaven. 예. 천국이 영어권에서 Kingdom of Heaven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돔, 그 하늘이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Heaven. 아니, Kingdom Heaven.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Kingdom of Heaven에서 하나님이 항상 높은 보좌에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지상을 다스리는 그런 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왕궁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 왕 시대까지 하나님의 전이 그와 같이 킹덤과 같이 그런 호화로운 전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 그때까지 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다윗 왕이 성공하는 걸 보고 궁을 지으라고 막 자제를 보내주고 했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7장에 나오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항상 성막에 있었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녀서 다니며 지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성전, 지금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그때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섭섭한 섭섭한 그런 쪼로 의도로 이렇게 나단 선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서 지금의 다윗 왕이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주었건만 지금까지도 나는 천막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섭섭한 그런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뜻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서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처소가 이렇게 초라하게 있어도 그 백향목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잣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가지고 나의 집을 거룩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주지 너희들이 지어주지 왜 않느냐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망한 일이 있더냐?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해도 너희 집이 화려하고 내 집이 초라해도 너희 집은 화려하고 내 집은 왜 이래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망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적이 없다라고 섭섭한 너희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서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서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을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나의 언약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까지 여기서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동이 있었느냐? 이 저도 내가 사는 집이 없을 때 이사를 하여튼 뭐 10번인가 20번인가 내 평생에 다닌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 장막을 떠돌고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도 자신의 성소가 없이 항상 천막에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도 좀 섭섭하다 뭐 그런 의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에게 섭섭하다고 아직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편하게 살게 하겠다. 다윗 왕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복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검은 보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청해서 너 다윗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나는 너에게 감동했다. 그러니 너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너 왕궁이 떠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 자리 잡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영원히 대대로 너를 너 자손의 후손에 내려가면서 왕권을 잡고 대대로 살롱과 같이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왕의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다윗의 너의 대에는 내가 영원히 너의 그 선한 행동을 보아서 영원히 너를 보호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너를 지켜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는 어느 곳 어느 민족과 싸워서 전쟁을 할 때에도 너는 패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 같은 축복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조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조가 너에게 선언한다. 이 다윗 왕의 왕조,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국시대다 뭐 고려다 뭐 이렇게 많은 국가가 변했지만은 이조라는 이성계라는 그런 장군이 이 조선을 세우면서부터 이조라는 그런 맥이 얼마 전까지 지켜온 거 아닙니까? 예. 이조만 해도 50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왕조를 예. 왕의 아들들이 왕이 되고 왕의 아들들이 왕이 되고 하는 그런 왕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세워주겠다. 그 왕의 뿌리가 되게 해주겠다. 왕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마치 이성계라는 태조가 나와가지고 이조 이씨 조선을 500년 동안 그의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조가 되어가지고 너를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너의 왕조를 잇게 하여서 너가 땅에 있든지 나주 죽어서 하늘나라에 오든지 너의 마음이 흐뭇하도록 내가 너에게 영과 육의 축복을 해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청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막
또 성시 하나님께서 시를 지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이 7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데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세워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각정성으로 보살피고 축복을 해 주십니까? 이렇게 막 다윗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왕은 그 나단 선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서 성시를 지어서 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 만군의 여호와 주가 너에게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내가 함께 너를 떠나지 않는 그런 함께 있는 생활이 연결되어서 너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네가 너 원수 앞에서 패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를 항상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맞다칠 때마다 나는 너의 원수를 물리쳐 주었다. 내가 너에게 기백을 주고 창술과 검술을 훌륭하게 주어서 그 기술로 너의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천사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너 대신에 내가 싸워서 이겨 주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때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내가 칼 쓰는 법을 잘 연마해가지고 그 무술로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그 다윗왕 대신으로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라 불변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성령의 보혜사가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기술을 연마해서 기술적인 뭔 일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그 변호사를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그 입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입을 주관하였어. 멋지게 말을 잘해서 그를 변호해서 그를 재판관에서 이기게 해주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이 변호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잘나고 똑똑해서 인물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대신 그의 입술을 천사들이 주관하여서 말을 잘하도록 만들어서 그 송사에서 이기게 해준 한 예로 말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해주는 분이 바로 옛날에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해주셨는가 하면 지금도 천사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내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과 소틀만 한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좋아하는 그런 분야, 가수면 가수, 배우면 배우. 그런 모든 연예계 계통 할것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종에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 나와서 여러분의 일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자부심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이런 하지 못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앞에 나와서 앞서서 여러분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하면 볼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하지만은 대신 여러분의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윗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이 만사 형통하는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이 이 종의 집안에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영원토록 자손 만대에 내려갈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나는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으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약속하는 언약을 세우는 그런 구절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이렇게 하고, 자,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 메덱 암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 뜻은 어머니의 성의의 권위라는 그런 뜻이고, 그 뜻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블레셋의 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래서 메덱 암마를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다시 전투에 나가서 모압을 쳐서 그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서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을 엎드리게 하고 땅에 매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조경을 바쳤다. 자,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을 다윗의 종으로 삼았는가 하면은 이 모압도 다윗은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만드니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가지고 다윗이 살아 평생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산 것과 같이 모압과 블레셋을 굴복시켜서 그와 같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중하실 때에, 그때에 또 다윗은 가만히 안 있고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말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그 지역을 다 그냥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굴복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기술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어디 나가서
뭘 하겠다 하고 전쟁을 하겠다 하고 어떤 나라를 치겠다 하면 항상 그 앞에 예고 없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군대, 천군들이 나와서 다윗 대신을 대신에 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하고 한 번도 다윗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또 소바왕 하뎃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또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됐죠. 그때는 옛날에는 지명이 달랐지만은 지금의 이제 이 신번역에서는 시리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옛날 번역은 다르게 나오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다윗은 그 적경지들을 모두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다윗의 종을 만들고 그들이 모두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할렐루야. 그때의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이건 뭐 완전히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그 주변 국가도 주물르는 거예요. 또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세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주변국이 다 이스라엘에게 엎어짐으로써 그냥 그 중동 지역 방대한 나라가 다 거의 이스라엘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맛 왕 도인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하맛 왕 도이라는 그 왕이 다윗이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굴복을 시키고 그들이 모두 다윗에게 엎어져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이라는 자기 아들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에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왜 이 하맛 왕 도이 왕이 그 하닷에셀이란 나라를 쳐서 이겼을 때에 이 그 도이라는 왕이 자기 아들 요람이란 그 아들을 다윗 왕에게 보내가지고 무난하게 하고 다윗에게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평소에 하맛 왕 도이는 이 하닷에셀과 평생에 그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하사대세를 쳐서 이겨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다윗의 종의 국가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누가 좋을까요? 그 항상 싸우던 하맛 왕 도이 왕이 하맛 도이 왕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을 표를 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람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서 그를 막 축하하고 다윗 왕의 승리를 축하하고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었던 것입니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소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바쳤다. 아니 자기 평생의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런 싸웠다고 하면 막 말도 못하는 피해가 오잖아요. 그 피해 오는 그런 근심거리를 들어줬으니까 금과 은과 노시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을 시켜가지고 이 금과 은과 노설 막 무진장 그냥 수레에 마차에 실고 가지고 다윗 왕에 바쳤던 것이죠.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분하여서
이제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다.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것을 가져온 그런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바로 이 다윗왕의 그런 평소의 행실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에셀에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되니까 전례품이 모여가지고 다윗이 그냥 크게 이제 금은 폐물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때는 이렇게 그 시대는 전쟁을 해서 남은 물건을 뺏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적국과 싸워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상업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로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방법이 약간 틀린 것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맥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그때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전례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나 이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방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방법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 맥은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장을 다녀서 놀라운 진급을 하든지, 사업을 해서 그 엄청난 돈을 벌든지 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기술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No. 정말 No. 리얼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여서 그렇게 해준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No, no. 그때에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해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 에돔은 그냥 에돔 그러면 에서를 생각하면 돼요. 에서는 다윗과 쌍둥이로 태어난 형입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에돔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에돔이 싸웠죠. 근데 이 요셉의 후손인 다윗 왕이 그때에 대 맺혀진 그 형제의 서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도 다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니, 그는 곧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맞닿는 사람마다 그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가 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욕하던 사람들이 내 종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금의 보혜사 성령님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모두들 공평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그를 다스렸다. 누구가?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다윗의 군사령관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요압입니다.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이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라는 사람은 서기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왕이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야디스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불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게 해 주었고 다윗의 아들들은 모두 제사장 일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지난주까지 27명의 여러분에게 공개되었지요. 그 뒤에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마쳤고 그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9장이 오늘 여러분에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9장.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사울의 집안에 있는 그런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혹시 있느냐? 하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전전부 주 소개할 때 얼마나 눈물 나는 사연입니까? 예? 그 에셀바위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비록 죽었지만은 그 친구 요나단을 자기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요나단을 다윗은 기억을 하고 죽은 뒤에도 내가 그 후손이라도 그 요나단 내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다. 죽은 요나단은 또 살아 돌아오지 않지만 그의 후손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를 도와서 요나단이 과거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정 깊은 요나단을 다윗은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좀 보살펴주고 싶구나.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이 다윗은 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시바라는 사람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어다저저 사울의 후손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시바라는 사람도 다윗 후손이다 하고 이제 남은 사람이 시바밖에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시바를 다윗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름이 시바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바가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시바가 다윗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혹시 더 없느냐? 너밖에 없느냐? 하고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은 지난주에 소개했죠. 두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그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고 시바가 다윗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시바가 지금 어디에,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시바가 다윗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위세 후손이라든지 서로 친척, 인척, 뭐 서로 아는 관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응?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윗이 사는 여기와 이 사울이 살았던 그 지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사돈의 8촌 해가지고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왕이 얼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누구?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 왕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째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했던 전전주에 했던 그 일들을 전전전전주에 계속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에? 내 속에 있는 간을 다 빼내줘도 내가 그 요나단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그두 다리를 저는 그 아들 이름은 므비보셋이라고 전번째에도 말씀을 드렸죠. 므비보셋은 그 시바에 의해서 인도해서 와서 다윗왕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였습니다. 누구가?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요나단.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 다윗은 눈물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요나단은 죽고 그 아들 다리를 비록 절지만은 아들 므비보셋이 지금 내 앞에 온다니 다윗왕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그 많은 업적, 다윗에게 베푼 그 많은 은혜. 전전전전주 이렇게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이 요나단은 사울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항상 다윗에게 미리 전해줘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너를 죽이려고 하겠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풀렸으니까 돌아와도 되겠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끼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다윗이 유리하도록 중계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왕이 될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가지고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사울의 칼날에서 사울의 창에서 피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런 마음씨, 예? 어떤 사람이 지금 그왕 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상대방을 지금 모욕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시대, 이 시대나 그때나 똑같은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게100% 되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는 얼마씩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포기하고 자기 친구 다윗을 왕을 만들게 하려고 요나단이 그토록 목숨 내놓고 애쓰는 그 놀라운 정성을 어떻게 다윗이 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거라. 내가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너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게. 아버지가 용서하고 너를 오라고 하는지 아니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그 내용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요나단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네가 숨어 있는 에셀바위 그곳으로 갈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행동을 보아라. 친구 요나단아.
내가 너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내 종을 불러서 그 화살을 주로 보냈을 때에 그 화살이 종보다 거기 멀리 있을 때는 멀리 있다고 내가 표현할 때는 내 종아 화살이 그 멀리 있지 않느냐? 너 멀리 가서 찾아봐라. 멀리 가서 찾아봐라. 종은 막 뛰어갑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눈물로 그 종에게 말합니다. 더 멀리 가거라. 멀리 가거라. 훨씬 더 멀리 가거라. 하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다윗을 위하여서 요나단이 했던 그 말을 다윗은 기억을 하면서 멀리 가거라, 멀리 가거라. 내 아버지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하고 요나단은 그 종을 향해서 말하였지만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은 사람은 이미 약속된 다윗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 종은 내용도 모르고 멀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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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습니다. 요나단은 더 멀리 가거라. 영원히 멀리 가거라. 더 멀리 가거라. 화살이 너보다 훨씬 멀리 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셀바위 뒤에 숨었던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크게 절하면서 요나단을 위해서 절하면서 고맙다고 절하면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한 그런 광경.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은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 다윗이 그 우정의 요나단을 생각할 때, 그 아들이 전능발이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자기 몸과 같이 아끼고 그를 이뻐했던 것입니다. 그 절름발이 두 다리 다 지는 절름발이가 뭐가 이뻐서? 하지만 이 다윗왕의 머릿속에는 옛날에 그 요나단이 멀리 가거라, 멀리 가거라, 훨씬 더 멀리 가거라. 하고 부탁해왔던 그 요나단의 말을 들었던 다윗. 그는 감동하여서 요나단을 위해서 세번 크게 절을 했다. 이 사연이 주인공 아들이 지금 다윗왕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므비보셋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인간 매종 요나단의 아들 제가 절름발이 므비보셋입니다. 하고 그는 다윗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습니다. 이 다윗왕은 그 아들 절름발이 므비보셋이 옛날에 자기 친구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보는 것과 같이 그를 감동적으로 봐왔던 것입니다. 므비보셋이 엎드려서 아뢰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알 택이 없죠. 그랬을 때 다윗왕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위해서 선처를 베풉니다. 다윗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습니다. 그 므비보셋을 데려온 시바에게 이렇게 다 일렀습니다. 시바는 돈도 많고 종도 많고 살기 탁탁한 그런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은 어떤 가정에서 이제 빌붙어서 겨우 목숨만 꾸려나가는 그런 신세가 있을 때에 이 다윗왕이 자기 친구 요나단, 므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므비보셋을 자기 아들보다 자기 식구보다 더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므비보셋에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는 불구자니까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에게 주리라. 그 옛날 다윗 왕과 요나단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잡고 있던 그 모든 재산, 토지 이런 것을 다윗 시대에서는 다 다윗의 땅이었지만 다윗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은 이렇게 불구자가 되었지만 네가 이 므비보셋을 보살펴 주어라. 내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땅과 모든 그가 가졌던 토지 이런 것을 다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 아들 므비보셋은 그를 잘 관리 못할 것이니 사울의 종 시바 네가 이 요나단 아들 므비보셋을 위해서 이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해주고 므비보셋을 보살피도록 하여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내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제 친구가 뭐몇살더 많은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가 중대를 나오고 그 공사를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졸업하고 그 카츄샤로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장교 노릇을 하는데 뭐 그가 이제 소령 중령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이제 까지 이제 계급을 달고 이제 있을 때에 그 마누라가 송탄에 있었는데 그내 친구 그이 목사 지금 이제 목사가 돼 가지고 이제 목회를 좀 부천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여러 형제였고 이 저기 그 전라도 전주 거기에서 정미소를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다이내 친구 목사가 맞이 맡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 물론 차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나누어 줬죠. 평소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지만 이 목사가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친척과 형제들이 그를 울고먹습니다. 소위 지방 사투리로 말했어. 그래서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형님 형님 막 그래서 뭐 그냥 빵긋빵긋 웃고 요리조리 뭐 춤도 추면서 뭐 별짓 다 하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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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으로 목사 될 텐데 그 땅까지 뭐라는 거다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주시오 해가지고 그래 이내 친구 목사는 그래 그냥 알았다 너에게 다 줄게 하고 그냥 자기 앞으로 도는 몫을 다 자기 동생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다 나눠 줬습니다. 그 자기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부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뭐 소령 중령 뭐 이렇게 할 때는 월급 가지고 이제 자기 마누라를 갖다 주니까 만날 그냥 자기 신랑으로만 여겼지만은 심지어 이내 친구 이 목사 성이 이신데 이 목사가 백령도에 가서 근무한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 백령도를 가니까 거기는 뭐 완전히 뭐 꼭 이렇게 황해도가 바로 이렇게 반영 요강 하나 크기만큼 바로 건너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백령도 가 보니까 이게 막 무시무시한 게막 으시으시한 게 그냥 사람이 주눅이 들더래요.
그뭐 고정간첩도 그거는 뭐한 3번 이래다 고정간첩이고 뭐 맨날 그 북한 막 들락거리고 이렇게 고정간첩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 사는 게 삭막하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서 이제 그저 장교들이 살수 있는 뭐 관사가 없으니까 응? 사가에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근무하는데 방을 하나 얻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가면 정지 부엌 이렇게 나무 떼는데 막 새까맣게 거실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면 막 그렇게 마누라가 그걸 보고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새까만 그냥 그 거름 속에서 밥을 해먹고 산다는 게 도시에서 싱크대 놓고 살다가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저 밥을 해먹고 하는데 이 목사 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마누라 보고 여보 이저 부엌이 이렇게 시커머니까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고 좀 당신 좀 이렇게 덜 징그럽게 이렇게 살아보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페인트를 다 칠해가지고 검은 게 이제 흰색으로 다 변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새까맣게 되었는데 그 마누라가 막 질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밥을 해먹고 하느냐고 막이 목사한테 그때는 목사 아니고 이제 공군 중령이죠. 예, 그 공군이거든요. 그저 친구 목사가 공사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 목사한테 여기 페인트라도 좀 칠하고 내가 이거 막 위에서 막 검은 거 떨어질까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막 밥을 못 해먹겠다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타고니까 이 목사가 하는 말이 그뭐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이사 갈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빼뜨치를 하냐고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누라 고통 속에서 끄멍 속에서 거기서 뭐 3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살다가 이사 올때이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 여기서 이제 잘 살다가 이사 가니까 저 검은 저 부엌 저거 하얗게 페인트 칠해주고 가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누라가 얼마나 질리겠어요. 자기 재산 있는 거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고, 응? 자기가 그살때그저 페인트 칠하고 살자니까 허락을 안 하던 사람이 이사 가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페인트 칠해주고 가자는 그 남편이 사람으로 보였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마누라도 그냥 이 친구 목사한테 질려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 목사가 거기서 그렇게 해서 페인트를 칠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아니면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의 온 재산을 다 그렇게 나눠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도 부천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대 나와서 공사 나와서 그렇게 근무하다가 이제 예편을 했어요. 예편하는 게 이제 월급이 안 나오고 이제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예편했을 때에 그 퇴직금을 지금같이 이렇게 두고두고 타먹는 게 아니라 그 퇴직금을 다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은행에 이어놓고 있는데 또 동생들 아주 뭐 형님 뭐 우리 형님 최고야 최고야 우리 형님 최고야 그거 나도 뭘 합니까 내한테 투자하세요 동생들이 그또 돈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돈다 뺏기고 이제 알거지가 된 거야. 그렇게 이제 그때는 다달이 월급 나오는 것도 끊어지고 퇴직금 받은 것도 다 달아나고 그렇게 어느 마누라가 그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마누라는 그냥 자동적으로 버젓이 우리 친구 이모사 본 데서 막 춤추러 다니고 막 그, 자기 기둥서방 있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막 소개해주고 마누라가 이제 신랑 약을 올리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마누라가 뭐 자동으로 이혼해가지고 애들까지 다 데려가고 그 사람은 이제 붙어 살고 이모사가 따로 떨어졌어. 이제 완전히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청계산 기도원에서 텐트 쳐놓고 같이 있었어요. 그 여름에 텐트 쳐놓고 몇달 동안 나는 기도하러 가서 사는데 거기도 또 도둑놈이 있더라고. 거기서 우리 밥도 해먹고 막 사는데 와 날마다 어떤 놈 도둑들 와가지고 막 된장 훔쳐가고 쌀 훔쳐가고 다 훔쳐가더라고. 내 주민등록까지 다 훔쳐갔어요.
그이 목사가 둘이 이렇게 텐트 둘이 쳐놓고 사는데 뭐가 없어지면 이 목사가 가져갔나 하고 나는 이 목사 가서 의심해 가지고 이 목사 텐트 가지고 나 줌돈 넣고 다 잊어먹거든 거기서 줌돈 없나 하고 살펴보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목사도 뭐가 없어지면 내 텐트에 와가지고 내거뭐 여기 혹시 오지 않았나 이러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희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청계산 기도원 거기서 있으면서 나하고 같이 텐트 쳐놓고 동산에 있으면서 신학을 다니고 또 신학교 들어가서 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죠. 그 신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일도 안 해본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도 딱 해가지고 그 조경 그 부분을 조경한 데가 조경한 데 뒤로 가가지고 이 목사 그러지 말고 나 같이 내가 맨날 돈 벌어가지고 조금 조금만 만 원씩 이마저 보태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 그거 그래 뒤로 가가지고 당신도 일해 일해서 지금 신학교 다닐 때 학비 조달해야지 하고 댕기면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뒤로 나가니까 그 농장 주인이 하루만 시키면 그 사람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만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일을 맨날 해봤기 때문에 몸 배에 사는데 뭐이 사람이 뭐 일을 평생에 사방을 안 잡아봤으니까 일하라고 시켜놓으면 그냥 삽자루 썼고 서가지고 허리 아프다면서 하루 종일 일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주인이 오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이 목사가 퇴짜 맞아가지고 그것도 못 시켜주고 그래 고통 속에 고통 속에 맨날 내한테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줘봤자 하루 일당 받아봐야 그때 5만 원 6만 원 받을 때인데 얼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모사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찾아간 거야. 동생들을 찾아간 동생이 뭐 5세인가 6세인가 되는데 찾아가가지고 벼를 눌리니까 그 동생 부인이 나와가지고 대문은 뾰족히 열 때는 소금을 뿌리고 들어가 버리더라. 뭐콱 나대면서. 그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동생 아무개야 내가 왔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하는데 나보지도 않는 거야. 근데 어떤 동생이 한번 나왔더래. 나와가지고 그 형님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요새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조금 좀 보태줄 수 없느냐 물었더니 돈을 1,000원을 거기서 던지고 문을 쾅 닫고 이 거지 새끼들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서 누가 저 거지들을 오게 만들었냐 이러면서 동생들이 막 자기 형을 보고 마누라한테 막 퍼부으면서 누가 저 거지를 오게 만들었냐고 이러면서 이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동생에게 받은 건돈 1,000원밖에 없고 그 뒤로는 다시는 동생을 못 찾아갔다는 거죠. 가봐야 어디든지 가면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친구 목사 거기가 부천에서 산에서 텐트 쳐놓고 기도원 하다가 요양원 하다가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붙어있질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활이 고달픕니다. 고달픕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라 그러면은 그의 인생이 고달픈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는 것은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은혜 입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을 위하여서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 뺏어갈 때는 뭐 형님 우리 형님 만세 최고야 그러고 뭐돈다 뺏어가고 뺏어간 뒤에는 거지 저런 거지를 왜 데려왔냐는 이런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의 현재 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는 이래요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왕은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사울이 가졌던 모든 그 재산을 다 므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부탁하기를,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그 모든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에서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 므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고, 다윗왕은 그 므비보셋을 왕궁에서 항상 다윗왕과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왕궁의 신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므비보셋을 보살피라고 부탁한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살만했죠? 그래서 그 시바는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높으신 임금님의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므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누구가? 요나단의 아들 다리지오는 므비보셋이 항상 다윗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왕궁에서. 므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이 시바가 이제 므비보셋의 종이 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이 므비보셋에 주었기 때문에 그 므비보셋을 소개했던 시바도 탁탁하게 잘 살지만은 원체 이제 이 므비보셋이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 시바가 자기 종들과 함께 다 같이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므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같이 다윗과 같이 음식을 먹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이 북한 같은 데로 말하면 평양에서만 사는 거예요. 김정은이와 같이. 그와 같은 원리죠.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이 연화단의 아들은 왜두 다리를 절었을까요?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와 같이 다윗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 형의 재산을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 형이 궁지에 몰렸을 때저 거지를 누가 불렸느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은혜를 갚았습니다. 요나단에게 자기의 100% 좀그 은혜를 갚은 다윗. 여러분은 이 다윗의 정신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1시간 12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때 애를 쓰시면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곧안될것 같은데,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코로나가 거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높은 거센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풍파가 와 어려울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자살하는 사람, 그거는 바보 천치입니다.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시험이 어렵다고 자살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은 제일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사는 그런 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면 다윗도 그 어려운 고통, 사울의 창을 피해서 살아온 그 고통의 시험을 지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손 만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